바다 걸고 조선을 지키자. 그 말에 속지 마시오. 고종 3년 개화기의 조선.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나날이 심해지던 때, 수구파와 손을 잡은 총잡이들에게 개화파 선비들이 하나씩 살해되고, 개화파 수장 현암 선생마저 저격을 당하자 도성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하는데요. 하지만 어수선한 바깥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 남자. 걱정 마라. 내 그 꽃송이들만 싹둑싹둑 뺄 것이다. 조선 제일 검객이자 궁궐 호위 무사인 박진원의 아들 윤강입니다. 현란한 칼 솜씨만큼 능청스러운 그. 아버지를 닮아 출중한 검술 실력을 지녔지만 기방을 제집 드나들 듯하는 한량 중의 한량. 덕분에 아버지에겐 마냥 철없는 아들인데요. 보자, 그런 곳에 써먹으려고 검을 배운 게냐? 검이 뭐 대수랍니까? 함부로 쏘다니지 말거라. 중한 사건이 많다. 알고 있습니다. 그깟 총잡이 하나 못 잡으셔서 한 달째 쩔쩔 매우 계시다는 것도. 행여라도 경고망동할 생각은 말거라. 한편 남장을 한 현암의 제자 수인.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개화파의 유일한 생존자인 오경을 찾아다니던 그녀. 아뿔싸. 그대로 온몸을 던져 급한 불을 끕니다. 허나 총을 보는 순간 이미 수인을 총잡이 하수라고 확인한 윤강. 다짜고짜 몰아치는데요. 안내해라 그 총잡이한테. 생사람 잡지 마시오. 어딜.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례함에 대한 응징뿐. 수인은 그대로 윤강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그날 밤 오늘도 못 오시나. 다정한 윤강 남매. 그때 드리워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 개아파 선비들을 저격하던 총잡이들이 이번엔 자신들을 위협하는 호위무사 진안에게 총구를 겨누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빗겨나간 총알. 위험해진 진안과 윤강 남매. 당장 필요한 것들만 챙기거라. 급하게 거처를 옮깁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별장으로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수인의 집. 놀라는 수인과 달리 윤강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며칠 뒤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하필 기방에서 밤새 놀다 아침에 들어오던 윤강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곧장 진실 규명에 나선 윤강. 무슨 일이십니까? 자, 봅시다. 정말 무례하시군요. 그 두 얼굴이 너무나 닮았는걸. 아웅다웅 정은 쌓여가고 어쩌다 보니 수인을 돕게 되고. 여기 정혁한 댁 맞나요? 그런데? 받으세요. 아씨 드리래요. 조선을 잠시 떠나야겠네. 오늘 신시에 마포 나루서 배를 탈 걸세. 현암 선생의 책을 갖고 그리로 와주게. 오경. 적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석희요, 오경이란 자를 없애거라. 예. 현암의 책도 가져오거라. 그자의 불온한 사상이 모두 담긴 책이다. 위험한 물건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포나루에 모인 사람들. 현암의 책을 전하려는 수인과 윤강. 선생님. 혼자 남은 개화파 선비 오경. 그래 왔나. 여기 있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오경과 책을 노리는 총잡이 두목 시원신과 총잡이를 잡으려는 진안과 관군들까지 등장. 나루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오경의 죽음을 뒤로한 채 조선 개화 지론을 지키려는 수인과 윤강. 그 뒤를 쫓는 총잡이 원신. 그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수를 위해 칼을 버리고 총잡이가 된 사나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 역사의 파도 속에 몸을 던지는 여인과 사람들. 엇갈린 운명을 살아가는 개화기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이야기. 감성 액션 로맨스 드라마 조선 총잡이입니다.